안녕하세요,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벤츠 S클래스 신형 도어트림 탈거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알면은 정말 간단한데 모르면 애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안쪽 같은 경우에 볼트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만 풀면은 빠지게 돼 있는데 S클래스 신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지금 이제 눈앞에 보여지는 볼트가 없어요. 크롬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이 부위인데 가장 먼저 그냥 빠르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을 헤라로 잡고 이렇게 제껴주시면은 볼트가 있죠. 볼트도 지금 규격 사이즈가 다른데 저희는 보통 이 명칭을 T 별이라고 해요. T20이라고 하는데 T자 모양으로 생겼고 별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딱 20이에요 사이즈가. 자, 이렇게 풀고 나면은 위로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져요. 어떻게 빼야 되냐면 이렇게 옆으로 내 몸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당긴다 생각하셔야 돼요. 오른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빠져요. 자, 그리고 빠지다 보면은 이렇게 잭이 있어요. 이 잭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잭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눌러가지고 툭 빼시면 빠지는 타입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규격 사이즈가 다른 30 T30이죠 별 30이 여기 하나 두 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이거를 30으로 풀어볼게요. 맞지 않는 이제 사이즈로 돌리다 보면은 볼트가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규정에 맞는 사이즈로 이렇게 풀으시길 바랍니다.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이제 리무버라든지 헤라를 이용해서 아래로 이렇게 도어트림 안쪽을 이렇게 살짝만 벌려놓고 왼발로 지탱하고 두두둑 풀으시기만 하면 돼요. 엄청 간단하죠? 자, 그럼 쉽게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로 여기 크롬 있는 쪽을 헤라로 제껴준다. 그리고 T20, 별 20이죠. 별 20으로 풀어주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위로 당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 위로 당기면 빠지지가 않아요. 오른쪽으로 뺀 다음에 잭을 탈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별 30이죠. 30으로 두 개만 풀면 총 세 개만 풀면은 도어트림이 이렇게 탈거가 돼요. 자, 탈거가 됐다고 하고 장착하는 방법은 역순이에요. 자, 맞춰주고 잘 맞춰준 다음에 여기에 지금 핀이 하나 큰 게 있어요. 검정색 이 안쪽에 얘를 맞춰주고 뚝뚝뚝 빼주시면 됩니다. 다시 T30을 갖다가 뽑아줍니다. 돌려줄 때도 얘가 안 돌아갈 만큼만 적당히 돌리셔야 돼요. 너무 꽉 조이면 아무래도 안 좋겠죠. 돌아갈 수 있는 만큼만 놓고 다시 이제 얘부터 넣어야겠죠. 잭을 연결을 합니다. 잭을 연결하고 여기다 놨을 때 지금 딱 이 모양이 딱 들어왔죠. 그러면은 탁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이 식으로 돌려주세요. 돌려주고 조립은 여기서부터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넣게 되면은 딱 조립이 됩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뜯으면 끝. 엄청 편하죠?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